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합니다.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오더니 이번엔 도로를 가로질러 인도로 돌진합니다. 어제 오전 광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장면인데요. 이 사고로 인도에 서 있던 7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지고 운전자 등 두 명이 다쳤습니다. 최성길 기자입니다. 1차로로 주행하던 승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합니다. 잠시 뒤 차로로 돌아온 승합차는 도로를 가로질러 오른쪽 인도로 돌진합니다. 어제 오전 9시 45분쯤 광주시 중흥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인도에 서 있던 70대 보행자를 들이받는 장면입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서 있던 7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지고 운전자 등 두 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70대 여성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갑자기 인도를 덮친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일요일을 맞아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데리러 가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의 과속이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니에요. 음주운전은 했어요. 신장 이상이 있었다고 신지 어쩐지.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분석하는 한편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